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충만히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화여서 중국 우한폐렴 코로나19와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경제가 너무 힘들고 한 이때에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들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창 교회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나라 후반기 때에 나라가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패역부도하게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 북방 족속 바벨론 침공하여 멸망할 거다 너무나 듣기 싫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악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택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악하더라도 잘 될 거야, 평강할 거야, 평화로울 거야, 좋은 일이 넘칠 거야 하면서 거짓을 증거해 왔습니다. 위장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거짓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실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참됨을 증거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이 맞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새겨듣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고 하는 패역부도함 때문에 너희들은 곧 멸망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니 그들이 듣기가 싫었죠.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수모를 받으시고 속박되기도 하시고 억압되기도 하시고 찔림을 당하기도 하시고 많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딱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굉장히 복된 족속이라고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서 35장 한 장을 할애하여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레갑 족속의 축복, 레갑 족속의 축복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시험하여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말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레갑 족속들 전부를 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다가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술을 잔뜩 먹여보라. 포도주를 잔뜩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먹여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예레미야는 즉시 순종하여서 저 레갑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너희들은 전체가 다 이 포도주, 잔에 가득한 포도주, 이 포도주들을 마셔보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시험한 명령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치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애굽 족속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말씀이 우리 선조 애굽 족속,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는 포도주 독주를 절대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한 그런 유언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유언과 명령을 내린 지 아마 수백 년은 지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애굽 족속은 누구인가? 애굽 족속에 대하여 성경을 제가 조금 보니까요. 사사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애굽 족속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겐 사람은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되시는 이드로는 겐 족속이라. 사사기서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 족속이라. 겐 족속은 누구냐면 역대상 2장 55절에 레갑의 집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사람은 겐 족속이라. 그러니까 레갑은 겐 족속.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소속된 족속.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하면 유목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이 레갑 족속은 술만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만 마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삶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는 나그네 생활, 이 땅에서 영구히 이 땅에서 평생 먹고 살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유목민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 족속이라. 애굽 족속은 겐 족속이라. 겐 사람이라. 겐 사람 애굽 족속. 애굽 족속의 후손 되는 요나답. 요나답의 후손 되는 한창 세월이 수백 년은 흘렀겠죠. 모세 시대로부터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의 거의 끝대인 요야김 시대입니다. 요야김 시대. 그러니까 세월을 따져도 수백 년, 수천 년 정도의 시간과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려주셨던 선조들의 유언을 지키고 유언을 지켜서 지금도 모세 지도자 시대에 살았던 그 후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술 먹어보라 하니까 술을 먹지를 아니합니다. 시골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유언, 그 선조들의 유훈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누가 따질 사람도 없을 테고 너 왜 그랬느냐 물을 짜도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선조들의 유훈, 선조들의 유언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처럼 진실에 가깝고 진리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족속들에게 굉장히 많은 큰 칭찬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인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였지만은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 레갑 족속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바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가바의 자손 후손 요나답이 너희는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였던 그 유훈, 그 유언이 수백 년이 흐르는 그때도 그 말씀, 그 유언, 그 유훈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족속이요, 굉장히 칭찬하시는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35장 7절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우거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그 선조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아주 유언이 주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유언을 내리고 그 유언 내린 지 무려 수백 년이 지나왔지만은 지금까지 그 유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 예레미야 35장 9절에 그찰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말아라. 그저 장막에 거처하라. 장막에 거처하라. 즉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말합니다. 텐트.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 산에다가 텐트 치고 사는 텐트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막에 거하라.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시대, 노아 시대, 창세기 시대, 로스의 시대,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종말 시대, 정말에서 사복음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종말 시대가 어떠신가 말씀하실 때 사복음 시대의 창세기, 사복음 시대의 종말, 무려 한 4천년 전에 예를 들시면서 창세기 때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로세 시대에 먹고 마시고 땅을 사고 팔고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뭐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결혼하고 또 뭐 장막을 마련하고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에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땅을 사고 팔고 이 말씀은 그저 일용 생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데 마시는데 독주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영 즐기는데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 결혼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된 생육과 번성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음욕을 품고 음탐을 품고 식욕을 하고 생육과 번성의 일환으로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이간 여자, 이간 남자와 하는 간통, 간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장막 하나 마련하기 위하여 사는 집이 아닌 부동산을 투기를 하고 땅 투기를 하고 재산 투기를 하고 이런 것이 언제?
창세기 때도 있었고 주님 시대도 있었고 주님이 보실 때에 말세 종말 시대에도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겐 사람의 후손인 레갑 족속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땅을 사고 파지도 아니하였다. 경작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목민 생활하면서 장막에서 거처하며 하나님이 바람을 불리시면 바람 부는 쪽으로 가셔서 풀이 많이 났으면 풀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또 주님이 새로운 계들을 주시면 새로운 계들을 주신 곳을 따라서 그러니까 해바라기, 주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그런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보실 때는 우리 레갑 족속이 굉장히 선한 족속으로 마음에 드는 족속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상을 받는지 예레미야 35장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명령 지시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예레미야는 가서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시 보라고 너희들은 유다 백성 너희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지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선조 요나답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어 섬겨서 그대로 순행하고 준행하고 있지 않냐. 아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레갑 족속을 엄청 크게 기쁘시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이 받을 징계에 대하여 레갑 족속이 받을 상급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극명하게 두 부분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굉장히 듣기 싫은 음성이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예레미야서에서 일러주시는 재앙은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참 서운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지 칼로 기근으로 연병으로 너를 치겠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족속 유다 백성 비교를 극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 족속들이 당할 하와 재앙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은 이런 화와 재앙과 진노와는 상관없이 확실하게 받을 복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갑 족속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
재앙,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영영이 꺼지지 아니하는 진노의 불, 영영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옥 불, 이런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레갑 족속에게만은 영영이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은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설 자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분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때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재왕이 관영했다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시면서 곧 홍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40주야 홍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 8 식구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8 식구뿐 이런 말씀하셨죠.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뿐, 요수아와 갈렙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정 시대에도 아왕 시대에 그 악정을 베풀어서 여호와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흉년에 흉년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아합 시대에 그 흉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선지자 주의 종을 선대한 사람은 사렙다 가부뿐, 사렙다 가부뿐, 그랬습니다. 참 믿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해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예레미야 35장 한 중앙점에 레갑 족속은 이렇게 주의 음성을 새겨 듣고 선조들의 유훈, 유언을 새겨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켰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내리시고 상을 내리시는데 레갑 족속 여나답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또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런 예가 또 하나 더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갈 때,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자손, 사독의 자손 레위 자손, 그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러니까 성소의 직분을 지킨 자도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수동된 자도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고 주의 종을 선대한 자도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고 창세시대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자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참 종말 시대에 지구촌에 재앙이 넘치고 우한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넘치고 뭐 지구촌에 태풍이 넘치고 비바람 창수 폭염이 넘치고 설사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뿐뿐뿐뿐 하는 그런 사람 축에 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셔서 주여로부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손의 영생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